관계대명사의 계속적 문법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잘못 알려진 문법들 중 하나입니다. 관계대명사는 크게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두 용법이 어떻게 다른지 다음에 예문들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과 두 번째 예문의 형태상 차이는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사이에 콤마가 위치한다는 거예요. 사실 의미상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영문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은 결혼하셨다. 그 교수님은 영문학을 가르치시는데 결혼하셨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예문과 네 번째 예문의 차이를 보통 많이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세 번째 예문은 수사 to가 명사 sons를 전치수식하고 관계사절 who became lawyers가 sons를 후치수식하고 있죠. 이렇게 선행사가 수사의 수식을 받을 경우 두 용법 사이에 의미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문장은 일단 두 명의 아들이 있고 다른 자녀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말하자면 의사가 된 딸이 두명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네 번째 예문은 딱두 명의 아들만 있고 나머지 자녀들이 더 있을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행사가 수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만 좀 두드러질 뿐첫 번째 예문과 두 번째 예문처럼 두 용법 사이에 의미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에 그다지 큰 비중을 두고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인 경우에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쓴다고 하는데 이 문장에서 선행사는 마이 퀘스천이 아닙니다. 내 질문이 나를 훨씬 더 항의한 것이 아니죠. 그녀가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던 것. 즉, 앞문장 전체가 관계대명사절의 선행사가 됩니다. 이 경우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써서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사이에 콤마를 꼭 찍어줘야 하고 위치 이외에 that을 쓸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선행사인 경우, 그리고 형용사가 선행사인 경우에도 뭐 계속적 용법을 쓴다고 하는데 사실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문법책을 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도 여러 영문법 수업을 들어봤지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수업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회화에서 많이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3번 생략 불가능하다. 아까 얘기죠? 4번 문어체제 표현이다. 문어체제 표현이란 건가 하면 구어체에서 쓸수 없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구어체에서 커머를 어떻게 표현하겠어? He can solve the problem. 커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He can solve the problem. 하면서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어체제 표현, 즉 글을 쓸때 쓰는 표현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회화에서 잘안 쓰이는 것이 당연해 보이죠. 사실 문법책에도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회화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화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것이 바로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앞서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의 문법적 정의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문법책을 살펴보면 제한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수식, 한정하는 반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추가 정보라는 말이 굉장히 알쏭달쏭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점심으로 뭘 먹고 싶냐는 질문에 피자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가정하죠. 그런데 대답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피자가 아니라 치즈가 듬뿍 들어간 피자가 먹고 싶어요. 이 경우 피자요. 그리고 나서 치즈가 듬뿍 들어간 피자요. 이렇게 고쳐서 말할 수도 있지만 피자요. 그리고 나서 치즈가 듬뿍 들어간 걸로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추가 정보예요. 자,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사진이 두장 필요해. 아, 최근에 찍은 걸로. 이렇게 나중에 생각난 것을 덧붙여서 말하는 것처럼 정보를 추가할 때 쓰는 것이 바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일상 회화에서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Look at it. Isn't it beautiful? Yeah. What is it? It's a trifle. It's got all of these layers. First, there's a layer of lady fingers, then a layer of jam, then custard, which I made from scratch. Then raspberries, more lady fingers. 미드 프렌즈의 한 장면인데 레이첼은 자신이 만든 디저트를 자랑하면서 설명하다가 문득 이걸 처음부터 내가 만들었다는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Which I made from scratch. 이게 바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절 내부가 불완전하죠? 타동사 made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선행사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뭐 레이디 핑거스, 잼 앤 커스터드 요걸 말합니다. 자, 따라서 위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원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런데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수로 바꿔 쓸 수 없어요. 콤마를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이걸 제한적용법으로 해석하면 의미가 대단히 이상해집니다. 다음 예를 보시죠. Cash. This is my friend Rachel. Rachel, Cash, Cash, Rachel. Hi. Hey. How come I haven't seen you here before? Well, Joey probably just thinks I'll embarrass him. You know, he thinks I'm some kind of a soap opera nut. Which I'm not. I'm not. 여기서도 역시 조이는 나를 드라마광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역시 제한적용법으로 해석하면 의미가 대단히 이상해집니다. 그는 내가 그렇지 않은 드라마광인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여기서 레이첼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사이에 살짝 간격을 두고 말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I think I'm some kind of a soap opera nut. Which I'm not. I'm not. 대화를 하는 와중에 콧물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사이에 살짝 간격을 두고 대화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Well, why did you go along with that? Because I was told that I'd get a free dinner, which I didn't. And that I'd meet a pretty girl, which I did. That's true. 이 대화에서는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가 연달아서 두 번 나오는데 선행사는 각각 앞문장 전체입니다. I didn't 뒤에 get a free dinner, I did 뒤에 meet a pretty girl이 생략되어 있죠. You mocking me? Are you mocking me? Stop it, you just didn't do it again. He's trying to copy me. Just stop it. Enough! He's doing it first. We need to stop Thanos, which means we need to find out where he's going next. Which means는 독해나 회화에서 수시로 등장하는 표현인데 앞에서 한 말을 부연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그 말은 즉 또는 뭐 그 말인 즉슨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위 문장은 앞 문장 전체 We need to stop Thanos가 선행사입니다. 또한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대화할 때 상대방이 앞에서 한 말을 받아서 질문하거나 부연 설명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Seriously, you don't have any money. Attachment to the material is detachment from the spiritual. I'll tell the guys at the deli. Maybe they'll make you a metaphysical ham and rye. Wait. I think I have $200. Rupees. Which is? Bucket of hot. What do you want? 뒤에 물음표가 있지만 여기서 which는 절대로 의문사가 아닙니다. 웡이 말한 루피즈를 선행사로 받는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예요. 의문사 위치는 정해진 것 사이에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권의 책 중에서 which is yours, 어떤 것이 내 것이냐는 말이죠. 이 대화에서의 위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의문사로 볼 수 없습니다. So none of the girls here eat anything? Not since 2 became the new 4 and 0 became the new 2. Well, I'm a 6. Which is the new 14?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받아서 말을 이어나갈 때 이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일 수밖에 없어요. 제한적용법으로는 아예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Why are we doing this again? It's a distress signal, Rocket. Someone could be dying. I get that, but why are we doing it? Because we're nice. And maybe whoever it is will give us a little cheddar cheese for our effort. Which isn't the point. Which isn't the point. I mean, if he doesn't pony up... Take his ship. Exactly. Bingo. All right. 여기서 가모라는 퀼이 말한 앞문장 전체, 그러니까 그게 누구든지 간에 우리에게 일당 좀 주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을 선행사로 해서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 위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일상 회화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보면은 최소한 한두 번은 꼬박꼬박 나오는 게 바로 이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이용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문법사항을 공부할 때 콤마 때문에 그런 것인지 왠지 회화에서는 잘 안 쓰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생각들이 모여서 관계대명사는 문어체 표현이고 회화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집단지성의 가장 잘못된 예들 중 하나죠. 다음 강의에서는 형용사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및 구독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